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AT&T입니다. 오늘 제네시스 이제 3.5를 시승하고 왔고요. 차를 타봤는데 이 영상으로는 제가 남길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오디오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자동차 유튜버 중에서 최초로 오디오북을 하는 유튜버는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오디오북을 잘 유심히 뭐 관심 있으신 분이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는 지금 전시되어 있는 거는 2.5 차량이 전시가 되어 있네요. 차량 색깔이 블루 색깔이 상당히 예뻐요. 지금 전시장이 좀 바뀌어가지고 네, 엄청 예쁘죠. 마치 종이 비행기 같은 그런 느낌인데 물론 저 예술을 좋아하진 않지만 이 전시장에 잘 어울리는 그런 차량이 전시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차량을 제가 이제 뭐 저번에 리뷰를 했기 때문에 뭐 따로 리뷰를 하지는 않을게요. 근데 이제 시승을 해보니까 역시 저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구나 하는 거를 좀 느낄 수 있었고요. 차량이 이제 3.5 같은 경우에는 최대 출력이 이제 380마력, 그다음에 최대 토크가 54토크 정도 나오는 차량이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느꼈을 때 54토크 정도의 힘을 다 느끼지 못한 것 같아요. 거의 한 38토크? 38토크 제가 많이 준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예전에 뭐 많이 팔렸던 차 뭐 있나요? 렉서스의 RX 350 모델 같은 경우에 한 300마력 정도 되고 38토크 정도 되거든요. 차가 전체적으로 좀 무거운 편이었죠. 크죠, 차가. 이거보다는 훨씬 크죠. 뭐 GV80 정도 사이즈인데 그 정도 차 그냥 NA 내추럴 엔진에서 느낄 수 있는 정도의 힘에서 조금 더 좋았던 거? 약간 차이밖에 안 난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기어 부분이 좀 문제라기보다는 약간 기어비 세팅이 좀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느껴지네요. 차가 이제 뭐 기어비가 제가 전체적인 거는 한번 뭐 찾아봐야 되긴 하겠는데 되게 1단하고 2단, 3단, 4단 넘어갈 때 이 텀이 좀 길어요. 최근에 보통 이제 고성능 차, 뭐 고성능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모르겠네요. 3500cc가 고성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380마력이면은 거의 뭐 기블리? 네, 3.0 정도보다도 힘이 좋은 편이고 그 다음에 BMW 340 엔진이나 뭐 540 엔진, 뭐 3cc 터보, 직렬 6기통 터보 엔진보다도 출력이 비슷하거나 더 좋은 엔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배기량도 500cc 정도 더 높고요. 근데 기어가 대부분 이제 조금 약간 스포츠성을 좀 요하는 차들은 트윈 클러치를 많이 넣는 편인데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 현대에서 기어를 장착했는지 아니면 제대포 거를 사용했는지 모르겠는데 기어 세팅 자체가 일반 스포츠성을 좀 배가시키기 위한 그런 기어 세팅은 아니었고요. 그냥 일반적인 차량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기어로 좀 세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되게 뭐라 그럴까 좀 이 차 엔진 스펙에 비해서는 스펙을 다 끌어내지 못했던 느낌이 좀 들었고 그 다음에 약간 좀 특이한 부분을 제가 좀 발견했는데 컴포트 모드에서도 악셀을 밟으면 제법 차가 좀 힘있게 나가요. 나가는 편인데 사운드가 되게 거친 사운드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이거 무슨 이제 이게 이 GV80 3.5 380마력의 이런 사운드인가 보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모드로 놓으면 더 재미있는 사운드, 아니면 액티브한 사운드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스포츠 모드로 전환을 딱 했거든요. 근데 스포츠 모드로 전환을 딱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사운드가 약간 손질을 좀 당한 건, 네. 일반 그 엔진 사운드에서 그냥 내추럴하게 나오던 사운드가 약간 튜닝 당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운드가 거친 느낌이 없어지고 정말 뭐 그냥 독일차가 아니죠. 이 차는 한국차인데 독일차의 사운드를 좀 구현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운드가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인스트럭터 분한테 여쭤보니까 이 차가 이제 사운드를 인위적으로 스피커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사운드가 있는데 그 부분으로 약간 좀 절제되게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2.5한테는 그 기능이 잘 맞는 기능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3.5 엔진에는 조금 차 본연의 그런 사운드를 좀 구현해 주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현대자동차도 지금 WRC나 이런 데 이제 랠리카 쪽에 나가서 우승을 지금 많이 하는 편이고
상당히 이런 로드카에서의 기술력을 많이 습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분명 그런 이제 레리카의 그런 기능이 차에 일부 접목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 부분은 향후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좀 인상 깊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잘 보이실 거예요. 네, 21인치짜리 타이어가 장착이 돼 있거든요. 보통 제가 차를 타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한 뭐라 그럴까요? 19인치 이상 되는 타이어는 국내 도로에서는 그렇게 승차감이 좋지 않는 느낌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시승했던 3.5 차량도 상당히 휠이 큰 사이즈의 그런 이제 휠이 장착되어 있던 차량이었는데 그 차가 생각보다 일반 도로에서 그렇게 승차감이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아마 이차 이제 전방 부분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도로를 좀 스캔해서 전자적 서스펜션을 좀 조정을 해서 차량의 승차감을 좀 조절해주는 그런 이제 로드 프리브 같은 또는 액티브 브레이크에 들어간 뭐 액티브 매직 컨트롤이라던가 이런 차에 들어간 것처럼 벤츠에서 쓰고 있는 그런 기능처럼 비슷한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승차감을 좀 구현해내지 않았나 생각이 되네요.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약간 울퉁불퉁한 이런 도로를 많이 못 가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말 그때 해서도 이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테스트를 좀못 해봤다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네요. 아, 트렁크 부분은 뭐 여러분 한번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좀 지상구가 좀 높아요. 여기 바닥에서부터 지상구가 조금 높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도심형 SUV들은 대부분 이렇게 좀 세팅이 되어 있는 편인 것 같고 약간 이제 가족 단위로 이동하는 뭐 웨건 타입이라던가 또는 그런 차들은 조금 더 낮게 돼 있거든요. 아마 엉덩이 부분을 조금 올려서 그렇게 좀 해놓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아, 머플러는 상당히 좀 예쁜 것 같아요. 자, 일단 닫아볼게요. 차량은 뭐 출시된 지가 한 달이 넘어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한번 안쪽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5는 제 생각에는 많이 선택을 안 하실 것 같고 대부분 2500cc 차량을 선택하지 않겠나 생각되고 전자 기능이 일반 수입차보다도 더 복잡하게 좀 많이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가까운 매장 가셔서 한번 테스트 드라이브도 해보시고 맞는 부분을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 약간 이제 제가 국내 차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기능인데 독일 차에서는 이 기능은 조금 예전에 경험을 했었거든요. S클래스나 이런 차들 또는 이제 AMG 차량에 요 버킷 부분을 공기로 잡아주는 기능이 있어요. 최근에도 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액티브 시트하고 유사한 기능이 있어서 고속주행을 쭉 하다 보면 100km 속도인 것 같아요. 약간 유지를 하다 보니까 버킷이 조금 조여지는 그런 느낌이 났었고 그 다음에 속도를 좀 줄이니까 버킷을 좀 풀어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속도에 맞춰서 차량이 좀 능동적으로 그런 거로 대응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하고 얘기를 한번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시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좋았는데 팝업 기능이라던가 이런 운전자가 인지하는 거에서는 저는 이제 그래픽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앞차하고 거리를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가깝게 붙이려고 했는데 글씨로는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표시를 해주는데 실제 제가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글씨로 빨리 읽는다는 게 가독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람마다 인지하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그냥 그래픽을 통해서 자동차의 그림을 통해서 내가 이 차하고에 가깝게 붙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를 빨리 인지시켜 주는 걸로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데 현대자동차가 이 부분을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앞차하고 제가 가깝게 붙고 있는지 그 다음에 ACC 기능이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제가 운전자가 빠르게 습득할 수
없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냥 조금 둔하다 그럴까요? 좀 인지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처음 타보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보통 제가 이차 말고 다른 차를 처음 타봐도 LCC 기능을 작동해보면 그 그래픽을 통해서 2차 앞차 차간거리라든가 아니면 ACC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좋았던 부분은 정말 내비게이션하고 연동돼서 수입차에서는 볼수 없는 그런 그래픽을 많이 구현해 주다 보니까 정말 길을 잘못 찾는 분들, 길치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도움이 될수 있는 내비게이션 기능이나 헤드업의 그런 그래픽을 제공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인상 깊은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제 기대치를 벗어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SUV를 많이 시승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 뭐 물론 차량 크기 차이는 있겠죠. 이런 이제 컴팩트한 차들은 요즘에만 근래에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예전에는 이렇게 이 정도 사이즈는 많이 없었거든요. 대부분 미드 사이즈 SUV 한 4m 80을 넘어가는 그 정도 사이즈 SUV가 많이 채택되는 편이었는데, 대부분 3000cc 엔진은 다 부족해요. 어떤 이제 디젤을 제외하고 가솔린 엔진 어떤 차를 타던 간에 그냥 힘이 좀 모자른다 이런 느낌을 좀 느낄 수 있거든요. 특히 뭐 미국 차도 마찬가지죠. 근데 최근에 미국 차도 터보 엔진을 많이 장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이제 벗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모르겠습니다. 좀 차의 사이즈에 비해서는 380마력이라는 힘이 조금 더 운전자한테 그 뭐라 그럴까요? 아주 그 수치에 대한 게좀 명확하게 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조금 둔탁했다, 조금 부족했다,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물론 이제 세팅감 차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기어 비에서의 그런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나쁘진 않았는데 조금 넉넉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그 부분에 좀 인지를 좀 하고 있었어요. 그 정도는 날수 있겠다. 수치상에서 그 정도에 다가오는 느낌이 조금 차이 날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BMW GT 모델 타보진 않았죠. 근데 별로 안 좋다고 말씀드려가지고 BMW 타시는 분들한테 정말 말도 안 되는 공격을 많이 당했거든요. 근데 BMW는 더 심할 것 같아요, 제 느낌엔. 3000cc 엔진에 250마력대 엔진에 그 정도 토크라 그러면 지금 이 차보다도 훨씬 더잘안 나갈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최근에 뭐 기회가 주어진다면 시승을 한번 해보고 한번 느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느끼는 부분은 여성분들이 타면 정말 좋은 차일 것 같고, 남성분들이 타면 아무래도 아이들하고 있는 가족이라 그러면 조금 부족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 스페이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차이가 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오늘 뭐 기회가 돼서 즐겁게 좀 시승을 했고, 좀 저녁에 눈이 온다고 하는데 이 H 트랙에 대한 거를 한번 느껴봤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예전에 뭐 꽈트로라던가 아니면은 뭐 포매틱이라던가 좀뭐 예전에 닛산의 뭐 아테사라던가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4륜 구동 시스템의 그런 능동적인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자세하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타이어에 대한 것도 좀 설명드리면 좋은 기회가 될것 같은데, 아쉽게도 저녁에 눈이 온다 그래서 좀 눈이 쌓여 있는 구간이었으면 그런 거로 좀 설명드렸으면 더 도움이 되지 않았겠나 생각이 되네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았던 부분 하나 더 말씀드리면, 보통 차들이 휠이 크거나 아니면 이렇게 돼 있으면 롤링을 좀 겪을 수 있는데, 특히 BMW X6라든가 이런 차들 타보다 보면 제 기억 속에는 상당히 롤이 많았던 차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 차는 승용차하고 거의 비슷하게 롤링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도심형에 정말 잘 세팅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쉽게도 뭐 주행 영상을 좀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뭐 이게 주행 영상 보여드리면 좋은 말씀 드렸을 것 같진 않아서, 그 영상에 대해서는 뭐 영상보다는 오디오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저녁에 폭설 또 내린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도로 상황을 여러분에게 한번 다시 소개를 해드리고, 또 길에 밖에 나가실 기회가 생긴다고 한다면 안전운행 하시기를 제가 권장드리겠습니다. 저는 에이텐트였고요. 오늘 제네시스 시승기 비롯한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